Blackpink. Hope you guys are excited for all the fun games we're about to be doing. We miss you guys, and we're very, very excited. Thank you, guys, for joining in. Oh,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 앉아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 사실 오, 블랙핑크 하면은 축하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일단 꼽자면 지난 2일이죠. 블랙핑크 이제 첫 정규 앨범이 나왔습니다. 박수. 매우 매우 기다렸고, 그리고 사실 정규 앨범 발표 전부터 지금 난리가 난 게 뭐냐면 앨범 선 주문량이 100만 장. 100만입니다. 100만 돌파고요. 그리고 발매와 함께 동시에 이제 국내와 국내외 이제 차트 정상. 계속 위에 있더라고요. 예. 뭐 두 말 하면 사실 입이 아프겠죠. 예. 일단은 이게 바로 블랙핑크고요. 블랙핑크가 이제 브랜드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도 예,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축하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예. 일단 우리 블링크 여러분들, 땡큐. 예, 땡큐. 그리고 땡큐. 네. 데뷔 후에 이제 첫 정규 앨범이라서 기분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 제니 씨, 네. 어때요? 지금 느낌이? 그러니까 엄청 기다려온 순간인데 막상 딱 내고 나니까 이렇게 속이 시원하면서도 네. 막 괜찮은 건가? 잘했나? 뭔가 저희끼리 막 모여서 얘기도 많이 나누고 예. 되게 뜻깊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도. 다시 생각해도. 네. 아, 우리 지금 지수 씨가 지금 몸으로 말해요를 지금 함께 하고 왜냐면은 예. 전 세계 팬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그렇죠. 이제 맞아. 만약에 못 알아들으시면은 예. 제 모션을 보고. 그러니까 바디 랭귀지는 네. 우리 감사합니다. 지수 씨가 담당을 해 주셨고 이제 로제가 또 잉글리시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제니가 했던 이야기를. 아, 앨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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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So we do know that a lot of our blinks were waiting for our album to come out. Yo. And so, wow. So we're very, very excited to have released that. We're very glad that it seems like blinks are enjoying our songs. And yeah, so thank you. Mwah. 아, 블랙핑크 시그니처가 음마예요. 예. 그리고 또 타이틀곡 제목이 이제 러브 시컬스. 그렇죠? 예. 이거 또 어떤 노래인지 우리 지수 씨가 간단하게 또 곡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브 시컬스는 네. 이제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상처받고 아프지만 결국 또 네. 다른 관계를 모색해서 네.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네. 이야기를 담은 노래고요. 네. 이번에 되게 저희가 4년 만에 네. 정규 앨범 타이틀로 나온 노래니까 저희한테는 아주 소중한 그런 곡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지금 옆에서 다들 이 곡 소개를 외우고 있었나 봐요. 그렇죠? 다들 곡 소개를 외우고 있었고 그리고 사실 데뷔한 지 이제 4년. 그렇죠? 데뷔 날짜 기억하고 있죠, 리서 씨? 언제였죠? 컨닝은 안 돼요? 예, 컨닝도 얼마요? 8월 8일. 아, 8월 8일, 몇 년? 몇 년도? 16년도. 그렇죠, 예. 2016 당연히. 이제 8월 8일에 이제 블랙핑크가 이제 또 데뷔를 했는데 그때 이제 붐바야, 그리고 휘파람, 예. 이걸로 이제 데뷔한 지 올해로 이제 4년이 됐는데 데뷔 무대 기억이 나나요, 리서 씨? 네, 엄청나요. 저희가 그때 네. 완전 막 처음이니까 카메라도 못 찾고 네. 막 그렇게 막 여유 있게 할 수 있었던 기억은 없고 뭔가 되게 막 어리둥절, 어리둥절하고 네,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면 뒤에 네. 엄청 큰 저희 얼굴 이렇게 띄어내서 네, 그래서 뭔가 기억이 엄청 남아요. 아, 저는 블랙핑크 하면은 긴장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봐가지고 아, 이 친구들도 긴장을 정말 많이 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사실 블랙핑크는 이제 데뷔 4년 만에 케이팝의 새로운 역사를 썼어요. 예, 이제 케이팝이라는 장르를 떠나서 그냥 블랙핑크, 그쵸? 그리고 발표하는 곡마다 일단 뭐 국내를 떠나서 국제적으로 지금 차트에 1위를 휩쓸었고 그리고 깜짝 놀란 게 블랙핑크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저는 만을 못 봤어요. 5천만 명이 훌쩍 넘었고 그리고 영상 총 누적 조회수가 약 127억 회. 억으로 가요. 억으로 갑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또 얼마 전에 또 레이디 가가, 셀레나 고메즈, 두아 리파.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카디비.
카디비까지 함께 이제 최정상급 해외 뮤지션들과 협업을 하면서 글로벌 아티스트로 정말 우뚝 섰습니다. 예. 어찌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카디비가 앨범에 또 참여하고 셀레나 고메즈와 이제 또 예. 그것도 그 무대도 사실 시국이 시국인지라 따로따로 하는 그 모습이 모르시는 게 없네요. 아, 저는 사실 감동. 예. 아시잖아요. 예전에 이제 또 같이 또 팬미팅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블랙핑크의 굿즈를 열지 않았어요. 먼지 낄까 봐. 예, 오늘도 역시 블랙핑크로 오늘도 이렇게 예, 신발 새 신을 신고 함께 합니다. 일단 우리 리사 씨 지난 4년 동안 사실 이룬 게 정말 많잖아요. 데뷔 4년 차인데 대표에서 소감을 한번 이야기를 해준다면? 아, 한국어로 하면 되는 거죠? 편하게. 소감이요? 예, 소감. 일단 뭐 짧은 시간도 아니고 긴 시간도 아닌데 뭔가 되게 엄청 소중한 추억들 네. 엄청 다 같이 이렇게 함께 쌓은 것 같아서 네. 뭔가 가끔도 벌써 4년이 됐나? 이럴 때도 있는데 그냥 멤버들이랑 이렇게 같이 즐겁게 우리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네. 복받은 것 같아요. 복 받은 것 같다. 네. 복덩어리. 복덩어리야. 아, 로제가 생각하기에 누가 제일 큰 복덩어리인 것 같아요? 저희 멤버 다 블링크의 사랑을 먹고 네. 너무 복덩어리가. 복덩어리. 네. 복덩어리. 복덩어리를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Lucky charm. Luck. 덩어리. 네. Lucky girls. 아, lucky girls. Lucky girls. Lucky girls. Lucky girls. 저희끼리 이런 언어를 한번 만들어 봤고. 근데 사실 지금 블랙핑크가 있기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또 특별한 분들이 있죠. 우리 지수씨. 그분들이 누굴까요? 그분들은 바로 블링크 여러분입니다. 느낌. 저희 네 명을 사랑해준 블링크가 있었기에. 지금의 블랙핑크가 있는 건데요. 예.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꼭 감사하다고. 조심하세요. 감사하다고. 네. 그리고 사랑한다고 감사... 전하고 네. 싶었습니다. 아,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었다. 우리 제니도 그 사랑을 전달하다가 못에 찍혔어요. 예. 아, 살짝 공 한번. 살짝 예. 사랑이 과하다 보니까. 사랑이 지금 넘칩니다. 예. 상처나지 않았어요. 아, 지금 서로 꽁냥꽁냥해요. 오순도순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 블링크에 향한 이제 또 우리 블랙핑크의 사랑이 굉장히 또 남다른데 사실 이제 코비드19, 코로나19 때문에 블링크를 만나기가 굉장히 많이 어렵잖아요.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뭔가 정규 앨범을 내는 그런 특별한 순간이었는데 네. 아직 많은 블링크들을 직접 뵙지 못해서 저희끼리 너무 속상했는데 하지만 오늘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톡 라이브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너무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 가지 콘텐츠로 다가갈 수 있게 노력 중이니까요. 네. 블링크, don't worry. 블링크, don't worry. 걱정하지 마. 이것까지는 제가 이해했습니다.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고 오늘 우리 또 틱톡 스테이지에서 우리 또 블링크 여러분들과 우리 블랙핑크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시간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지금 채팅창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와. 예. 일단 우리 블링크 여러분들도 기대되시나요? 우리 블랙핑크 여러분들도 기대되시나요? 네. 예. 일단은 오늘 특별히 초대된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누군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세요. 짠! 예.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생방이에요? 네. 라이브입니다. 라이브. 예. 지금 틱톡 스테이지 윗 블랙핑크 지금 보이시는 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다들 안녕하세요로 아시네요. 예. 이렇게 막 호응 유도하면 되나요? 좀 다 됩니다. 예. Everybody say hello. 오! Say love sick girls. 아주 다해요, 다해요. You guys so cute. Oh my god.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블링크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현재 시청 중인 팬분들만 해도 12만 명. 와우.
12만 와우. 명, 예. 굉장히 많으십니다. 일단 우리 리사도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진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정말 감사하고, 그것도 잉글리시니까, 예. Thank you so much, 블링크. 예. 계속해서 시청 플리즈. 다시 말씀드리고. 일단 오늘 어떻게 이 시간이 진행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블랙핑크와 블링크 여러분들이 총 4개의 어드벤처를 통과를 할 건데요. 각 어드벤처마다 재미난 미션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미션을 성공을 하면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네. 예, 일단 우리 제니 씨 영어로 한번 네. 통역해 주시죠. So there is going to be 4 adventures planned for tonight. Yeah. And each of them includes different corners filled with games and puzzles and quizzes. So be ready, guys. 오케이. 예. 그리고 이벤트는요, 멤버들을 위한 이벤트일 수도 있고 우리 블링크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아, 혹시 저를 위한 이벤트는 예예 예. 오케이 오케이 보는 것 자체가 이벤트니까 오케이 예. 주라주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어드벤트. 아, 영어예요. Adventure. 예, 예. Adventure. 예. 첫 번째 어드벤처는 바로 퀴즈 어드벤처입니다. 예. 자, 과연 퀴즈 어드벤처 그곳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잠시 후에 만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Coming soon. Coming soon. 자, 우리 퀴즈 어드벤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Wel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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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퀴즈 어드벤처에 왔으니까 예, 일단은 퀴즈를 맞춰야 되겠죠. 예. 근데 이거를 누가 맞히느냐 중요한 거는 우리 블랙핑크 멤버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뒤에 화면에 보이는 팬 여러분들이 맞춰 주셔야 하는 겁니다. 예. 일단은 물론 우리 블랙핑크 멤버들도 함께 해요. 함께 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써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예. 이곳에 써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크렁크 맞죠? 우리 크렁크. 오! 오 마이 갓! 크렁크! 크렁크! Hey, my friend! 크렁크, thank you! See, bro. Yo, 크렁크, thank you! 안녕! 자, 일단은 예, 자, 일단은 중요한 게 있어요. 예, 룰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아, 각 멤버와 관련된 퀴즈가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답을 맞추면 살아남고요. 답을 못 맞췄다. 그럼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서바이벌 네. 형식인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블링크 한 분에게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블랙핑크의 셀카 사진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 뭐 어디서도 본 적이 없어요. 예. 일단은 오직 이 퀴즈 어드벤처에서 살아남은 한 분에게 드리는 선물이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리사가 영어로 한번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First is a quiz about yeah. each of the members. The remaining fan or fans receive our selfie. Wow, congrats, wow. guy. Yeah. Meaning congrats. 일단은 화면에 보이는 우리 팬분들은 답을 써주실 이 이제 종이와 펜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일단은 멤버 여러분들도 일단 어떤 퀴즈가 나올지 좀 기대가 되죠. 네, 매우 궁금한데요. 예. 빨리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약간 좀 텔레파시가 통해야 돼요, 사실은. 아, 정말요? 예. 일단 여러분 모두가 재밌어야 할 예, 또 첫 번째 퀴즈. 아, 첫 번째는 바로 로제 씨와 관련된 퀴즈입니다. 어머, 도전. 네. 자, 우리 리사. 통역 좀 부탁드릴게요. So, the first question is about Rosie. Okay. Wow. Translator. Rosé, Rosé. Rosé. 자, 문제 Rosé. 드릴게요. 자, 문제 드립니다. 네, 문제를... 자, 저도 답해야 돼요? 예? 어, 그렇죠. 로제가 답을 해야죠. 예. 네, 먼저 맞추고 그렇죠, 예. 염색장애인. 자, 문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색장인 로제의 최애 머리 색깔은? 과연 무엇일까요? 알 것 같아요. 자, 객관식입니다. 예, 일단은 리사가 다시 한번 통역해 주시죠. 네, so what is Rosie's favorite hair color? 네, 자, 1번 뚜두뚜두의 레드 로제, 2번 don't know what to do, want what to do, 예, 금발 로제, 3번 highlight that, 실버 로제, 그리고 4번 love 아이스크림의 핑크 로제입니다.
러브식의 핑크 로제. 예, 러브식 걸 아닌가요? 러브식 걸. 러브식의 핑크 머리. 러브식 걸스. 저희도 멤버들도 이걸 같이 맞. 아니요, 로제. 로제만. 로제만. 예. 로제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팬들이 그렇죠. 저희는 계속 낙서하고 있어도 돼요. 낙서도 돼요. 예, 낙서도 되고 로제는 로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염색장인 로제 본인이 가장 좋아했던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요거를 우리 팬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됩니다. 자, 팬들과 로제가 통해야 돼요. 예. 자, 과연 사실 로제는 염색장인이에요. 진짜 어떤 머리 색깔도 잘 어울리는데 도전해 보고 싶은 색깔이 있어요, 로제? 진짜 많은 색을 도전을 해 봤어 가지고. 그렇죠. 무슨 색이 있을까요? 안 해본 색깔들을 이제 도전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지개? 초록색 안 해봤고 무지개를 심지어 아이스크림 때 살짝 무지개를 하긴 했는데 잘 보긴 했는데 남색 무슨 것 같아요? 남색 신박하네. 남색 한번 그러네. 남색 머리는 한 명도 없었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일단 남색 머리 로제의 남색 머리 네이비 컬러 기대 많이 해주시고 지금 채팅창에 의견이 지금 분분합니다. 예, 일단은 먼저 팬 여러분의 답부터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제도 생각해서 정답을 써주시기 바랄게요. 여기다가요? 네. 오 마이 갓. 자, 일단 팬 여러분들의 정답부터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로제는 지금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정답을. 자, 팬부터 올려주세요. 정답 올려주세요. 오, 지금 의견이 많아요. 지금 4번 핑크 머리다, 실버다. 핑크다. 오, 핑크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예, 실버다. 실버 아니면 핑크. 지금 레드 금발이 없어요. 레드 금발. 예. 아, 지금 없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중요한 건 로제의 선택이에요. 맞아요. 네, 자, 로제 선택했나요? 네. 좋습니다. 자, 과연 로제의 선택은 몇 번일지 로제 정답 올려주세요. 실버. 실버! 한 번 맞추신 거 두 분 맞추신 거 같은데? 3번입니다! 역시! 자, 정답자 있나요? 정답자? 표정 봐, 귀여워. 나 지금 저 되게 놀래요. 아, 지금 몇 분인가요? 지금 한 분? 두 분? 두 분? 한 분, 두 분? 세 분 있어요, 네 분. 예, 네 분 있습니다. 예. 아, 지금 네 분 남았어요. 지금 나머지 너무 실망하는 표정이어서 좀 미안해요. 실망이 너무 역력해 표정에서 다 보입니다. 예. 괜찮아요. 다 좋아했어요. 예, 아직 끝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니, 왜 3번을 골랐어요? 뭔가 되게 항상 따뜻한 톤의 색을 많이 하다가 처음으로 쿨톤으로 했었었는데요. 네. 그때 되게 뭔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마음에 들고 또 사람들도 되게 예쁘다고 칭찬해 주시고 이래갖고 되게 마음에 드는 색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로제 픽은 실버. 예. 실버였고 이게 사실 현재 20분 중에 저희 제니 지수 뭐예요 이게? 이게 뭡니까? 귀엽다. 예. 블링크들 보라고 그렸어요. 난 시원이. 아, 그 손이 생겼어? 네. 언니. 아니 제니 손가락이 몇 개예요? 손가락이. 손가락을 많이 그렸어요. 털 아니죠? 손가락입니다. 아, 손가락입니까? 네. 아, 지수는 이마에 핏대가 섰으면서. 아, 약간 골든벨처럼 떨어지면 다시 못해요? 이게 사실은 그렇다면은 너무하죠. 그러면 너무 많은 우리 블링크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표정 보셨죠? 너무 슬퍼요. 그래서 웃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블링크 여러분들께 one more chance 한 번 더. 예. 지금 표정이 다시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Yes, guys, come on. 네,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Show the world our teamwork. Yep. 자, 다시 한 번. Think us. Think like Blackpink. 중요합니다. 꼭 맞춰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다음 퀴즈는 지수 씨와 관련된 퀴즈입니다. 자, 제니, 다시 한번. 네, so the next question is about Jisoo, and I hope every one of you guys gets it. Okay. Yes, me too. Me too. 이게 힌트를 많이 줘야겠네. 내가 힌트를 좀 안 줘서 아니, 그냥 그대로 써야 돼요. 아, 쓰고 이렇게 막 뭔가 눈빛을 힌트. 눈빛은 괜찮아요. 눈빛은 괜찮은데, 자, 바로 지수 씨 문제 주시죠. 자, 문제가 나올 겁니다. 지수 씨? 자,
지수가 가장 마음에 드는 뮤비 장면은? 예. 자, 제니 다시 한번 잉글리시로. So what is Jisoo's favorite scene from all of our music videos? Out of all of our music videos. 네, 자, 1번 뚜두뚜두의 지수 뒤에 지수 씬. 그리고 2번 Kill This Love의 눈동자 씬. 3번 Highlight That의 불의 여왕 씬. 그리고 4번 Love Sick Girls의 빛속 수영장 씬입니다. 제가 자. 질문을 한번 해도 되나요, 지수 언니한테? 팬들을 위해.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최근에 써주세요. 생긴 최근에 바뀐 답변인지 뭔가 그 어. 장면을 찍고 나서부터는 항상 그게 favorite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아, 어, 그 장면은 뭔가 항상 저의 favorite이었습니다. 아, 그 장면은 뭔가 항상 나의 favorite이었다. 제가 영어로 한번 네. 분들을 위해. So I asked her if she picked the one that that's been her favorite for the longest time, or if this was like a new option for her, and she answered that this scene has always been her favorite scene. So I hope that's a hint for you guys. Okay, 좋습니다. 자, 지수 씨도 써주세요. 네. 네. 자, 우리 팬분들 지금 쓰고 계시죠? 우리 블링크 여러분들. 자, 지금 안 보겠다. 아, 지수도 일단 지수의 답은 제니는 안 보겠다. 한 번에. 네, 저도 맞출 거예요.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과연 자, 우리 팬분들 답부터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팬분들, 블링크 여러분 정답을 올려주세요. 자, 정답 올려주세요. Let's see your answers. 자, 것도 내 것도. So 지수 씨가 생각하는 가장 페이보릿한 씬은 뚜두뚜두, 지수 뒤에 지수 씬이다. 아, 지금 저도 뚜두뚜두 골랐어요. 아직 로제와 제니는 똑같아요. 우리 블링크 여러분들이 꽤 많이 했던. 예. 아, 리사는? 저요? 리사. 저는 두 번째가 뭐였죠? 눈동자. 아, 눈동자 씬, Kill This Love. 아, 지금 1번이 가장 많아요. 뚜두뚜두가 제일 많고 두 번째로는 이제 Kill This Love 씬이 있는데 자, 과연 지수 씨의 선택은 몇 번이었을지 지수 씨 정답 올려주세요. 자, 1번 뚜두뚜두. 우리 맞춘 거야? 맞췄어요. 예. 아직 리사는 탈락이고. 그렇죠. 언니 셀피 못 봤네. 예. 자, 뚜두뚜두. 자, 뚜두뚜두만 정답을 올려주시고요. 예. So congratulations. 그렇습니다. 일단은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1번이었고. 그러면 첫 번째 거 맞은 사람이랑 두 번째 거 맞은 사람들이 그렇죠. 있는 거죠? 예, 일단 로제 문제는 사실 너무 많은 탈락자가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다 같이 드렸고요. 자, 몇 분이 살아남았죠? 자, 예, 뚜두뚜두 정답자 한번 예 손 들어주세요. 정답자는 자 정답자만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자, 정답자 한 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지금 여덟 분입니다. 여덟 분. 네, 뚜두뚜두만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 people survived. 네. 자, congrats. 정답자가 11명, 11분이었고요. 자, 일단은 다음 퀴즈는 제니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문제. 자, 우리 로제가 살짝. 근데 저 왜 1번을 골랐는지 한번 물어봐도 되나요? 제가 1번을 고른 이유는 제가 되게 하고 싶었던 것들을 최대한 많이 한 장면이 예. 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른 거는 뭐 환경에 따라서 원래 이렇게 하기로 했다가 변하는 것도 있고 이랬는데 네. 그 장면은 딱 제가 원하던 그 장면 그대로 나와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가장 마음에 들었듯이 뚜두뚜두시 제니 씨 제니 씨 영혼 있죠?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일단은 다음 문제는 살아남은 우리 블링크 11명만 풀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또 제니와 관련된 문제. So the next question is about Jenny. 자, 문제 주시죠. Jenny. 자, 제니. 젠득. 읽어드리면 되나요? 네. What is Jenny's favorite trend set by herself? 그렇죠. 오. 제니가 유행시킨 아이템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1번 솔로 때 머리핀, 그리고 2번 하이라이트 때 더듬이 헤어, 그리고 3번 크롭탑, 4번 얼굴 아트.
자, 우리 화면에 보이는 팬 여러분들도 우리 제니 씨도 답을 동시에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렵다. 네. 멤버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네. 블랙핑크 멤버들도. 자, 제니가 유행시켰던 아이템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갔던 아이템은 무엇일까요? 예. 근데 제니가 하면 사실 뭐든지 다 유행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도 네. 저기 꼽아주신 것 중에도 굉장히 이걸 네. 골라도 되나 싶은 게 많아서요. 네. 이렇게 유행이 될 줄 몰랐는데. 아, 기대를 안 했었어요? 네. 저는 뭔가 기대를 했으면 뭔가 안 되지 않았을까요? 아, 뭔가 좀 더 욕심이 났으면. 네. 그래서 다행히 네. 기대를 안 했는데 많은 네.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되게 기뻤어요. 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팬분들의 답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팬 여러분들 블링크 답을 올려주세요. 자, 답을 올려주세요. Let's see you guys' answer, guys. 네. Answer time. 자, 지금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으로 솔로가 굉장히 많고요. 솔로 머리핀이 굉장히 많고. 예. 아, 지금. 아직 몰라. 아, 리사 1번. 자, 로제. 마지막 거예요. 네 번째 거였나? 아, 네 번째. 얼굴 아트. 얼굴 아트, 얼굴 아트였다. 자, 아, 우리 더듬이 젠데기. 자, 멤버들이 다 답이 다른데요. 네, 과연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네, 여기 안에 멤버들 있어요. 중에 답이 있습니까? 답이 있습니다. 어때요, 언니? 좋습니다. 잘 그리지 않으세요? 너무 귀여워요. 오. 1번이 자, 정답은 1번. 제니의 정답은요? 하나, 둘, 셋. 짠. 1번. 성공! 예! 자, 리사 맞췄어요. 리사. 리사 사랑하셨어. Can you get your selfie? Yes, you get 10 of them. 야, 일단은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을 고른 팬분들만 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니, 왜 1번을 골랐어요? 그때가 뭔가 처음으로 제가 현실적이게 네. 진짜 많은 분들이 그 핀을 맞아. 좋아하고 예. 같이 해주신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네. 되게 막 혼자 설레했던 그런 그리고 막 주변에서 정말. 막 말해주고 이런 게 그러니까. 되게 막 제니야 네 핀이 되게 유행이야. 나도 이거 했어. 아니면 다른 걸그룹들이 또 사실 제니의 그 헤어핀을 보고 또 그거를 이제 또 착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분 살아남았죠? 이제 솔로 예. 자 지금 한 분, 두 분, 셋, 넷, 다섯, 여섯, 6, 7, 8, 9, 10. 9, 10? 11. 에? 자 리사까지 해서 자 일단은 많은 분이 살아남으셨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진짜 마지막 문제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퀴즈는 바로 리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두둔 두둔 자 지수 씨 영어로 한번 말씀해 주시 Next question is about Lisa. 오케이 Lisa, 문제 주세요. Senor Lisa. 언니 문제 한 번만 예 문제 주시죠. 자 리사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엔딩 포즈는 무엇일까요? What is Lisa's favorite performance ending pose? Okay. What? 1번 aggressive. 예. Pretty Savage ending. 2번 How you like that ending? 3번 Kill this love ending. 4번 Love Sick Girls ending. 자, 화면에 보이는 우리 팬 여러분들도 정답을 써 주시고요. 리사도 답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궁금해요. 우리 제니, 지수, 로제 다 한번 써보세요. 예. 한번 써보세요. 네. 써보시고. 그렇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살아남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 한번, 룰을 한번 살짝 바꿔볼까 해요. 네. 좋습니다. 예. 지금 탈락하신 분들도 계속 문제를 푸셔가지고, 네. 종합해서 네 문제를 다 맞춘 분께만 저희가 블랙핑크의 셀카 사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리사가 가장 좋아하는 엔딩 포즈는 과연 무엇일까? 저도 너무 궁금해요. 왜냐면 한 번도 멤버들이 네. 리사에게 물어보지 못했던 질문이어서. 아, 엔딩 포즈에 대해서? 네, 그래서 굉장히 궁금한데요. 아니 근데 사실은 리사 씨 저 네 곡 중에 안무를 좀 가장 빨리 외운 안무 있어요? 이 네 곡 중에 뭐 프리티 세비지, 하이라이트 댓 뭐 되게 다 비슷비슷하게 외웠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외우기 어려운 안무도 있어요? 혹시?
리사는 금방금방 따라하고 그런 거 없다. 네. 그런 건 없다. 그런 거 춤왕. 춤신 춤왕. 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 저희도 사실 저희도 걸그룹이기 때문에. 언니 어떠세요? 춤 외우시는 거? 엉망이죠. 저희는 거의 뭐 이게 시험 문제 풀듯이 계속 하나씩 계속. 아, 그래 너무 칼군무로 유명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칼군무를 안 해요. 솔로로 활동하고 있고. 네. 자, 일단 이번 퀴즈는 아, 일단은 이번 퀴즈로 선물을 받을 분이 결정이 될 텐데 팬 여러분의 정답부터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팬 여러분들 정답 올려 주세요. 주세요. Let's see your answers, guys. 네. We see lots of different ones. 아, 지금 Pretty Savage랑 Kill This Love. How you like that? How you like that? Love Sick Girl도 보이고요. 가장 많은 거는 Kill This Love 아니면 아, Pretty Savage가 제일 많아요. Okay. 네, 어, 저도, 로제도 그렇고 저도 뭐예요? 아, 지금 블랙핑크 세비지. 멤버들이랑 세비지? 블랭크 여러분들 대부분 Pretty Savage. 다 Pretty Savage 골랐어요. 어, 일단 혹시도 모릅니다. 리사의 선택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리사의 선택은 무엇일지 정답 올려주세요. 베리 쌔